안녕하십니까. 식스입니다. 보이십니까? 저는 지금 태릉 입구역에 와 있는데, 피나렐로 로드바이크를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않습니까? 아, 왜 코스믹 휠사세? 캄파놀로 감성의 끝판왕. 이번에는 진열이 하얀색에다가 그런 있어 보이게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리브 여자 거, 남자 거, 남자 거, 남자 거. 그 정도밖에 모르겠다.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산악 자전거 바로서 좀 슬픈 사실이 있는데,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. 이래야 되겠습니까? 제 산악 자전거인 비해입니다. 자기한테 글로리가 이 구석에 있다니. 그리고 그래도 다른 자전거는 좀 낫습니다. 조금 형광등 빛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기한테 레깅하고 트랜스가 있습니다. 사장님, 혹시 2018년식이죠? 네, 맞습니다. 두 개 다요? 아니요, 이 제품은 17년식입니다. 아... 네, 연두색 제품만 18년식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18년식인가? 17년식부터 레인이 전 타보고 싶습니다. 가격은? 구경하셨어요? 예. 네. 아, 근데 자전거가 18년식도 벌써 다 빛이 돼 있고. 네, 이제 소량으로 좀 들어왔고요. 머리카락이. 근데 왜? 네, 왜 머리카락이? 사각 자전거 저기. 나 로드바이크 말고. 아, 멋있게. 저쪽에도 있습니다. 산악 자전거. 아, 네. 아니요, 아니요. 네, 조심히 잘 타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빌린 자전거입니다. 피나렐로 콰트로. 지금은 이 콰트로가 제가 알기로 그 간? 이상한 모델명으로 바뀌었다 하던데, 이 피나렐로 이 특유의 이거 꼬불꼬불한 프레임. 아,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앞에도 꼬불꼬불한 포크. 아, 다 아름답습니다. 확실히 이 피나렐로 이게 이탈리아 감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휠셋은 마빅 코스믹. 요거 보시면은 딱 카본 살결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? 아, 딱 아름답습니다. 아무튼 카본 시포에, 카본 레일에, 카본 스템에, 알루미늄 핸들바. 아무튼 상당히 승차감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
이 프로 선수의 상징이라고. 찍자고? 마시고? 원래 이 투르드 프랑스 선수들이 물통 하나 잘 던진다고 침이 왜 이렇게 많냐? 환경미화원이네. 도로의 환경미화원이네. 근데 사실 치워야 돼. 아. 돌을 담아오라 했더니 흙을 담아가지고 말이야.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, 가다가 로드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도로를 많이 다니면서 길을 치워야 되는 팁을 알려주는 거야. 내가 앞바퀴를 못 쳤다 그러면 이제 뒷바퀴로 한 거야. 내가 더럽게 있다 하면 앞바퀴를 치고 싶지만 생각하다가 늦었다 그러면 가다가 이거 안 찼어. 이렇게 치우면 된다고. 그리고 넘어지면 돼요. 그리고 차마 이 더러운 손으로 이걸 잡을 수 없어가지고 빌린 자전거지만 동기하신 몸이잖아. 그래서 뭐? 왜? 찍었나? 찍었지 당연히. 여러분 지금 식스의 빤스를 보고 계십니다. 빤스 뭔데? 케빈 클라인? 그래? 포대지 컴파니컴. 아 그거 맞아 맞아 맞아. 왜 이렇게 힘겨 보이지? 어깨 힘들지? 어깨가 아프지? 아니 봉알 아프다고. 아 봉알이 아프다고? 해봐라. 존나 봉알 아프다. 이 봉알이 딱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사이 끼울 때가 있어. 미리 정리했어야지. 확실히
내가 하이림이잖아. 측풍이 보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탁 흔들린다. 안 넘어졌습니다. 넘어지지 않았습니다. 이거 네. 보험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졌어요? 안 넘어졌어요. 안 넘어졌어요. 자전거를 상당히 아, 네, 감사합니다. 신스럽게 다뤘습니다. 네. 네, 자주 빌리세요. 항상 더 좋은 제품 많이 갖다 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야, 비싼 걸, 이래 비싼 걸 빌렸잖아요, 그 사이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아, 나중에는 따릉이로도 한번 하면 재밌겠다. 따릉이. 네가 해봐라. 네가 해봐라.